크로마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크리모TV의 쇼호스트 이창훈입니다. 오늘은 자기소개를 한번, 저의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기소개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라고 말씀만 드렸지, 직접 그 예는 좀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늘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 쇼호스트 이창훈. 짧은 자기소개가 될것 같아요. 저의 여러 가지 소구점, 제가 뭐 주로 이제 업체들하고 뭐 이렇게 프로필을 주고받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는데, 면접 보는 경우는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이제는 첫 번째 그냥 저의 소구점이죠. 나의 소구점은 뭘까? 셀링 포인트를 정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저는 기계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다녔던 회사는, 제가 설계를 했었습니다. 나름 뭐 연구소라고 할수 있어요. 재봉기 회사였고, 세 번째는 제가 GS 홈쇼핑에서 4년, 그 다음에 쇼핑앤티라 그래서 여기서 15, 16, 17 3년을 했고, 이거를 하면서 10년부터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년 됐네요. 프리랜서 10년. 제가 이런 방송에서 주로 했던 거는 시연. 시연.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거. 어려운 거. 그쵸. 이런 것들, 뭐, 핸들링. 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딸, 아들, 아빠. 하나만 더 써볼까요? 하나만 더 써보고, 저는 긍정적인 사고 요즘 있어요. 포지티브한. 여러분, 요런 자기소개에, 이런 건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을 한번 쭉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소구점으로 우선 잡으시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까는, 그런 여러 상황 있잖아요. 상황. 청자, 그 다음에 뭐그 역지사지, 면접관들이나 아니면 그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면접을 보러 올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나의 이런 소구점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기계공학과니까 아무래도 기계는 좀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계면 뭐가 있어요? 뭐 가전이죠. 가전인데 가전의 종류는 많습니다. 디지털 가전도 될수 있고요. 생활 가전도 될수 있고요. 주방 가전도 될수 있고요. 어쨌든 기계를 잘한다는 거예요, 기계. 기계의 밝다. 그쵸? 제가 설계를 했었어요. 재봉기에서. 뭔가 좀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죠? 깊이 있다. 무슨 이 생각의 레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GS홈쇼핑 4년.
GS만 해도 여기 그때 정말 메이저였습니다. 메이저. 메이저. 메인. 메인. 여기서 4년. 다음에 쇼핑앤티 여기도 3년. 여기에서는 제가 뭘 했었냐면 그 호스트를 하다가 게스트를 하다가 다시 또 호스트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그 게스트만 전념하고 있을 때 호스트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아, 나도 저렇게 뭐 하면 안 되는데, 혹은 아,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거를 여기에서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답을 얻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는구나. 그런 노하우, 쇼호스트로서의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이 3년 동안. 물론 엄청 바쁘고, 그다음에 뭐 하루에도 뭐몇 번씩 뭐한 세네 개씩 방송을 했으니까. 그리고 프리랜서 10년은 이거는 제가 시작한 인생은 아닙니다. 전 이게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프리랜서 10년은 항상 불안했어요. 그다음에 시연 어려운 거 핸들링. 항상 인생에 있어서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어려운 것만 저한테 와요. 항상 어려워. 힘들고. 그리고 딸, 아들, 아빠. 희망이죠. 명분이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명분. 그 다음에 스마일, 포지티브. 이거는 걸을 수 있게 해주는 나에게는 신발과 같아요. 우리 발이 98%의 체중을 떠받고 있습니다. 요런 거. 자, 요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나만의 메시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여기서 내가 정말 딱 와닿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 기계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딱딱하죠. 뭐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생명은 없잖아요. 기계라는 게. 근데 하늘이 준 선물, 이거 반대 가는 거예요. 하늘이 준 선물은 뭔가 또 생명적인 거거든요.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이 대비적인 거를. 우선 요거 하나 완성. 그다음에 깊이가 있었다. 어디서? 메이저에서. 홈쇼핑의 메이저. 깊었다. 딥했다라는 거죠. 이건 많이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쓴 거는 이렇게 그세요. 왜냐하면 또 겹치거든. 인생의 도전, 노하우. 인생의 도전, 노하우. 인생을 아는 시기다. 모두 기계도 마찬가지다. 여러 파츠가 세상, 기계, 본체를 이루듯 똑같다. 희망, 신발, 명분, 일, 98% 체중. 이런 거죠. 내가 걸을 수 있는, 내가 걸어요. 걷는데, 안팎으로, 안팎으로. 안에는 희망이 있고, 밖으로는 신발이 있는 거예요. 나의 98%를 주는 희망, 그 다음에 나에게 명분이 되어주는 희망. 이거는 우리 가족, 가족이죠. 가족이고, 여기 스마일은 나의 긍정적인 애티튜드죠.
attitude. 자, 여기에서 다시 또 정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게 또 어떤 걸 더 이야기하면 좋을까? 크림업 TV 화이팅!